멀리서 보니까 더 낫죠? 이거 스파링 할 친구도 있으면 오나? 이놈하고 스파링 할로 하는데 있으면 와. 형이 시판 봐줄게. 뭐 동생이 질리진 없지만은 집에 형이 스파링 뛰줄게. 오나? 저분 결혼했나요? 뭐 와이프만 다섯 명이다. 근데 송정입니다. 송정. 송정이야. 마루오카. 어? 마루오카. 마루오카보다는 마루오카는 아니지. 김도환 뭐 야인 시대 보고 계신 건 아니죠? 아 근데 그 김도환 많이 닮았어. 옛날 실제 김도환이 뭐. 어. 도환이 형들이 생기셨거든. 해물탕 작은 거 아니죠? 해물탕. 저희도요. 저희도요. 안에도. 밥 주세요, 두 개. 두 개요? 네. 한 열 개 정도. 어, 아니, 먹고, 어. 먹고, 모자라. 네, 공간을 해야 돼. 어, 밥을 니 혹시 열 개 먹냐? 아니네. 어? 아, 그럼 투자 시켜야 되는데. 무슨 선수 때문에 데이지가 나오냐. 야인시대 보시는 거 아, 야인시대 그만해라, 마. 이 새끼 너무 끝났네. 야인시대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 지금. 부산 유행머리인가? 뭐 옆에 항상 뭐 식스백, 식스백 머리 다 깎습니다 옆에. 식스백님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좋게 보다 나가시면 될 것 같은데. 꼭 오시면 되고요. 요 앞에 백사장이 있다. 스파링 방송 한번 오나? 글로브 형이 사갖고 올게. 얼굴 시작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얼마나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못생긴 맛에 산다. 응? 새끼들아. 남자가 뭐 잘생기면 뭐하냐? 잘생기면 뭐하냐? 돈이 없으면 꽝인데. 새끼들아. 응? 제가 공기 뽑으면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공기 빠? 응. 응. 탁탁. 확. 끝. 어, 진짜. 끝입니다. 한 공기. 아빠 거기 어디에요? 어, 송정. 아, 바보, 바보. 오늘 바보 한 열 공기 먹겠는데, 형님들. 예? 예, 공기 바보 한 열 개 조심스럽게 이야기 하던데, 아우, 큰일 났습니다, 형님들. 밥값만 해갖고 또 만 원 이상 남은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추천 절차 좀 눌러주십시오. 추천 절차. 생팔구년생이면 생팔구년생. 고사 생활하러 나가. 아니요, 생활 뭐, 생활 저번주 과거 방대 안 보이시는 거 아닌데. 과거 주목 동생 만나고. 지금 그냥 백수입니다. 백수. 예, 아까 다 얘기했는데. 가게 하고 있어요. 착하게 생겼구만. 지금 이 소리가 통통통 소리가 나는데 나중에 땅땅땅 소리가 납니다. 배가 차는. 순진해 보이네요. 착하게 생겼죠. 원래 저희같이 생긴 사람들이 이렇게 웃고 하면 또 순진해 보이고 그래요. 부부와 모생인 사람들이 보면 웃을 때는 순진한 말 하잖아. 그죠? 자, 우리 하늘장이 형께서 또 1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기 많죠, 그런 스타일들이. 아유, 형님, 닝구 3m 틀림없죠. 예. 틀림없죠. 저는 이거는 좀 가까이서 보는 것보다 좀 멀리서 보는 게 가까이서 보는 게 더 낫다. 아 진짜입니까? 어, 더 매력적이게 생겼다. 형은 멀리서 보는 게 낫고. 며칠 전에 새벽에 아줌마 상담 잘해주셨나요? 예, 잘했습니다.
형님 그거 옥수수 괜찮았습니다. 아마 어제 하신 아 어제 그 컨텐츠 예, 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좀 뭐래잖아 그런 좀 연세가 좀 있으신 형님들은 또 깊게 또 이렇게 들어주시는데 나이 어린 친구들 또 금방 또 나가더라고. 어느 정도 또 근데 뭐, 여기 형님 이게 또 하다 보니까 형님 이거를 한 번은 그쪽으로 가고 한 번은 좀 웃긴 쪽으로 가고 한 번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아. 너무 길게 이렇게 스타일이 길어져 버리니까 어. 사람들이 좀 지루한 게 있더라고요. 아. 제가 본 바로 아, 짧게 네, 짧게 짧게 어. 하다가 뭐 근데 짧게 이렇게 안 하면 막 그 컨텐츠를 좀 짧게 해버리면은 무슨 뭐 감동도 없고 그냥 뭐 그냥 대충 그냥 고민 상담해 주는 또 그렇게 그게 되기 때문에 그래도 그날 첫날 형 어제 한 거 그저께 했을 때 이혼한다고 이제 한다는 누나 이야기 해줬는데 한 2시간 반 동안 했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뭐 보고 평도 말썽어 호응이 좀 좋던데 나도 형님 뭐 짧게 많은 사람들 해주면 좋은데 없기 때문에 미리 내가 받아놓고 하는 게 아니고 순간순간 받아갖고 그 사람 이야기를 또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흰글씨는 좀 팽갈발 안 하신 건방행들이지 팽갈발 안 하신 분들이 흰 색깔이지 근데 우리 건방행들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야 맞습니다 건방행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방송에 지금 뭐 어 재원이 한 개 고맙다 저 사이다 있습니까? 예 있어요 예 사이다 있어요 주소 주세요 네 이름님 아, 이 집이 저 사장님이세요? 아니요. 어, 알바세요? 네. 네. 아, 뜨겁네. 아, 사장님이면 네, 서비스를 받아. 사장님 얻어 물렸더만. 사장님이 아니라네. 꺼져라지. 차 구입하셨나요? 차 구입하셨네. 아니,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요? 뭐 제 차요? 제 차요. 아직 요즘에 지방인에 빠져가지고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지방인은 비싸죠. 어, 그럼 차 안 주더라. 간지나지. 춥지. 처음에 타고 나온 사람이 뭡니까? 사람이요. 아 출산사에 다닙니까? 저희 출산밖에 안 먹는데. 아 그럼 죄송한데 저 코카콜라 좀 주시고 주세요. 코카콜라죠. 예. 야, 저희가 사이다를 큰 사이다를 못 먹어요. 해물탕 먹습니다. 해물탕. 여보님 지바겐 중고 8,000원 됩니다. 마음 먹고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야 중고 되게 타냐? 사람 길이 있지. 가오가 있지. 일단 회장님 알팔로 잡아보신다 하시는데 바꾸고 나면은 그 딜러 좀 불러가지고 회장님 알파로 바꾸면 그 회장님 차 사면 알파로 바꾸시면 딜러 불러가지고 내가 뒤에서 좀 정리 좀 해갖고 막 어이 새끼 하면서 일단 좀 싸게 해갖고 다른 차 어? 아우디에서 나오는 거 보든가 좀 보자 야, 아우디 장고장 많지 않습니까? 어, 형님 타면서 지금 저 차 4년 넘었는데 한 번도 소모품만 지금 아우디 장고장 같다고 생각하고 먹이지 마 먹이 그냥 다 끌어가지 뭐 아 저기 했다 예쁘다 자 시원한 날님께서 오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 오시면은 맛집 대접할게요 아유 하늘떡님 감사합니다 예. 친구죠. 갖고 있는 거 있죠. 친구죠, 친구. 팔공사다 친구죠. 다이다 네. 간다 친구죠. 뭐 지방에 승차감 안 좋지 않나요? 승차감 보고 안 탑니다. 승차감 보고 안 타요. 저는 승차감 이런 거 안 봅니다. 갖고 있는 거 쓰십시오. 이 공기밥 이거죠. 딱 두 번만 없애볼게요, 제가. 한 번, 두 번, 좀 아습니다, 이거. 딱 반으로. 한 열 공기 각 나오겠다, 딱 반으로 쪼개가, 이걸 딱 반으로 쪼개거든요? 자, 매니저님, 잠시만요. 방에 매니저님 안 계십니까? 방에 매니저 없나? 야, 매니저 없나, 방에?
매니저 없나? 네. 없어? 아, 아쉽네. 이거 녹화시켜야 되는데. 어, 있네, 있네, 있네. 어, 탈북님. 이거 녹화 좀 시켜주십시오. 밤 열공기. 어, 아, 밤 열공기 좀 넘어올 것 같아. 열공기 가능하십니까? 열공기 좀. 열공기라 그렇답니다. 아, 그럼 녹화시키지 마십시오. 네. 아, 열공기 포스인데. 어, 순간 놀래가지고. 아니, 딱, 가면 딱 보겠다, 이렇게. 딱 거기가, 이거는 너무 만들면 딱 뛰어가. 딱 뛰어가. 밥이 매우 뜨거운데, 밥이. 밥이 매우 뜨거운데, 이거 뭐, 그냥 뭐, 반 조각이네. 아, 세다, 세다, 세다. 공깃밥을 이래 먹으면 맛있겠네. 응? 그걸 좀 뻑뻑하게 해놨어. 살찌는 이유가 다 있다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옛날 거지들 보시면 전부 뚱뚱한 사람 나온다니까. 거지들이 빼짝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거 왠지 아십니까? 안쪽 먹다가 한똥을 많이 먹었어. 한똥을 많이 먹었어. 한 사람이 굶다가 하루 보시겠고 이래서 살 찌는 거라니까. 옛날에 거리들 보시면 전부 다 뚱뚱한 그런 말도 많다니까. 그래 맞아. 그러니 안 먹다가 통식을 해버리면 살이 찐다니까. 저는 좀 자주 먹는 스타일에 살 찌는 거고, 보통 이런 사람들 보면 불규칙하고 이런 사람들이 살이 많이 찌죠. 다가만 다 먹나? 아 닭은 많이 먹어. 어? 닭은 많이 먹어. 많이 못 먹어. 네, 밥을 밥만 많이 먹어. 어, 의외로 의외네. 네, 밥은 많이 먹습니다. 아, 피자 한 판 다 못 먹나? 네. 오. 똥닭 몇 개쯤은 질려가지고 못 먹어. 근데 살이 왜 쪘지? 밥을 말고. 콜라 줘, 형님. 네. 형, 콜라 참 좋아해. 웹보시한테 편하게 하는. 이거는 방송이에요. 네. 방송이니까 방송으로 보세요. 탄수화물만 조지는 것 같네. 그러니까 밥을 그냥 뭐 그냥 뭐 탄수화물 밥을 그냥 반 따갖고 한 그냥 그렇게 주먹밥. 어 초밥이야. 초밥이야. 근데 평소에 이런 거 봅니다. 공깃밥이 나오면 사다가 흔들어가지고 옆에 밥이 안 먹거든요. 사다가 털어가지고 뜨거울 때 살짝 더 털어가지고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내정분 딱 해서 살을 찍어 먹으면 됩니다. 누가 요즘 밥 먹습니까? 숟가락으로. 그래 잘라서 먹는데 케이크처럼 팬케이크처럼 여기 딱 쪼개가 콕 툭 똑같이 이렇게 그럼 절세하게 하는 거 절세하게 하는 거. 형님 옆에 있는 분 몇 살입니까? 28입니다. 이거 언제, 어느 시점에서 먹어야 되는 거? 짜네. 더 끓여도 형 조심해서 해줘야겠다. 이거, 쌍인. 아, 저도 그렇게 먹을 수 있어요, 형님. 동생처럼 그렇게 네등분 잘라가지고 이 조그만 접시는 뭐하는 접시인가요? 소스 지금 소스가 없습니다. 예, 소스 좀 주세요. 어, 이놈이 방송을 안 한 것 같은데? 얘들아 이놈이 어. 네, 공깃밥 한 개 더 하고요. 아, 두 개 갖다 주세요. 네 이참치요. 아, 아닙니다. 갖다 주세요. 네. 아, 오징어도 있네. 맛있어. 오징어. 아. 이게 약간 밥 사주시는데 뭐 출연은 우리 출연 냅니까? 밥 사주시는데.
공부를 하시겠지. 누가 그래? 예? 누가 그래? 부드랑이 촉촉촉. 건빵이지. 아니네. 팽가 돼 있는 거. 팽가 돼 있어? 응. 와, 낙지도 많다. 낙지 몇 마리 넣었나? 해물탕인데 해물이 엄청 소복하게 쌓여 있습니다. 이 집이 제법 오래네요. 빨리 오래... 지금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생각해. 동생들 먹는 게 원래 이 오래 이 집이 엄청 오래된 줄로 알고 있는데 형도 항상 여자들이 늘 해주거든. 어? 여자들이 늘 이런 나오면 해줘. 해주는 것만 해주다 내가 하니까 좀 상그럽네. 흔히 할게. 막, 보이, 어, 힘들어, 어, 힘들어 보이나? 흔히 할게. 얘 더 끓여야 되죠? 예. 물이 좀 약한 것 같은데? 보탕 가스 갈아주세요. 보탕 가스 아닌가요? 저 키 181입니다. 인증된 게 181입니다. 신발 신은 한 182 정도 됩니다. 안에 에어가 들어가지고. 오늘 가야지 제가 하는 게 맞는데. 행 해야지. 오늘 행께서 그래 하신다고 해가지고. 욕하지 마세요. 저 걸어두는 건 많습니다. 미친놈들 아니에요, 저것들. 아, 이거 나와가지고 게스트가 왕인데, 새끼야. 뭐, 동생들이 뭐. 어? 뭐 이거 와갖고 이거 방송에 이렇게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형 고마운 부분인데 동생한테 뭐해라 뭐해라 이거 아니잖아. 내가 깡패냐? 깡패면 동생들한테 뭐해라 뭐해라 시킨다지만 인마 이 새끼들 뭐. 불편한 사이인 같으면 인마 만나갖고 이렇게 방송하면 안 되지. 피디님 그냥 요즘에 그 기장에서 그냥 여러 조그만한 관계하고 있습니다. 예예. 예, 분망 갈아주고요. 분망 갈아주고. 예. 삼촌 일한 지 얼마 안 되는 모양이네. 예, 좀. 아. 거의 다른 것 같아. 아. 장비형 기죽지만 기능은 좋습니다. 아, 뭐야 기죽어. 나중에 올 때 한 차례 맞으면 됩니다. 예. 콜라도 콜라. 없나? 아유 무슨 700명 보십니까? 아유 700명씩이나 보시네. 추천자 좀 눌러주십시오. 우리 형입니다. 추천자 앉으는데 가십니까? 앉지. 아유 가시냐. 실천 얼마씩 추가 주세요. 손님 왔다 그냥 가네. 이만 밥 먹는 거 보고. 형도 형도 밥 뭐 그냥 먹어 이거 뭐 어 그게 뭐가 밥이 좀 작은 것 같아. 이렇게 안 들어가시면 돼. 밥 먹게. 야, 니 반대네. 기식사 아니었어. 야, 식도 막히겠다, 식도 막히겠어. 기식사 아니었어. 다 안 들어가지네. 그냥 드시지. 진짜 그러다. 니 진짜 기식사 할 수 있어. 기식사. 야, 좀 맛있다, 야. 넣어봐. 맛있는데. 물 많아, 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딱 만들어가지고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이 흔히 먹는 아이스크림이죠.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딱 만들어가지고 다 방법이 있대. 방 지금 갈랐다. 딱 뜨면 딱 추위에 딱 맞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딱 해가지고 다 웃고 많이 왔다. 저렇게 밥을 두 번에 한 공기를 먹습니다. 아, 추워. 아, 평소에도 밥 이렇게 먹나? 평소에는 4등분 딱 해가지고. 4등분. 그만큼 잘 먹는다고 해서 딱 골고루. 밥을 깨작깨작 먹으면 복이 없어요, 복이. 야, 형은 힘드네, 형은. 아, 이게 왜 뭉치는 이유를 알겠다. 밥을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뭉쳐가지고. 근데 지금 배고픈데, 이래가지고. 쉬실 거 아십니까? 안 되네. 입이 커야 되네, 입이 커야 돼. 왜 해집 가면 밥을 왜 딱 방공기 준다, 아닙니까? 그렇지. 짠나게 방공기 주지 않습니까? 그거는 한 방이네, 한 방. 그치. 그럼. 콕박! 콕박! 세 공기 콕콕콕. 콕. 다 보니까 이게 힘드네. 뭐 보는 거는 엄청 쉬워 보여도 밥이 한 입에 다 들어가는 게 딱, 지가 딱. 딱 클라스가 있죠. 바로 들어가는 거. 작은, 이 작은 거 아닙니다. 보십시오. 저 이렇게 두 번에 다 밥을 다 먹잖아. 보이죠? 이게 좀 마술을 보여드려요. 이게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아, 입이 억수로 크다. 자, 어서 오세요. 아, 덩치보다 저게 더 무섭다. 봐봐. 야, 밥 진짜 잘 먹는다. 야, 고우집 가면은 진짜 아, 70만 원 나온다는 게 진짜 그래. 야, 그래 나오겠다 진짜로. 저는 뭐 다른 거 이런 게 돈 많이 아끼는데 먹는 거에 돈을 안 아껴. 아, 삼겹살 몇 인분 먹나? 삼겹살 몇 인분 먹나? 그렇게 고기도 그렇게 많이는 안 먹습니다. 아, 물려가지고. 밥을 많이 먹지. 밥만. 진짜 밥 심으로 사는 놈이네. 밥은 엄청 많이 먹습니다. 야, 그리고 자주 먹. 밥을 자주 먹다고? 아, 밥이 아니고 만약에 지금 이래 먹고 좀 이따 또 먹고 한 시간 이에 있다가 야, 그런데 라면을 한 개 때릴까요? 또 라면 딱 한 개 또 한 시간 있다가 어? 야, 배가 좀 심심한 것 같아요. 위가 또 놀고 있는데? 위가 놀고 있는데? 놀고 있는데 운동실 주셔야지 이러면서 치킨 살짝 먹고 살짝 먹고 어? 그러면 자기 전에 자기 전에 또 허전한데 이러면서 이제 또 핫바 한 두 개 정도 까가먹고 그래서 살이 찌는 것 같습니다. 살찌는 이거 다 있죠. 근데 형은 거기 못 먹겠다. 2등분 갈라가 그래 못 먹겠다. 자, 두 공기 배웠습니다. 한 공기 두 공기 없죠. 밥은 아까 내가 밥을 먹어서 오늘은 잘 하겠습니다. 야, 먹방에도 잘하겠다, 그지? 야, 약간 먹방 비제 그
푸우님 좀 그래빼려고 그지? 푸우님 뭐라? 얼굴 좀 해. 어 그래 머리 스타일 하고 있나? 푸우보다는 내가 좀 잘생겼지 않나? 아 그렇나? 어. 아유 우리 유래한 놀자님께서 스티커 몇 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콜가영이 100개 감사합니다. 어허. 깝다리떡. 맛이 좋아요. 그냥 건조기는 별로 또 안 없으면 물을 살짝 덥싸가 국물을 살짝. 자, 우리 유로야 놀자님께서 또 스티커 100개. 저 형님 어느 방의 회장님이시냐? 어? 덥쌌어요. 조금만. 밑에 부분만. 또 많이, 다 적수는 건 좀 말 없던데. 자, 콜가영님께서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유로야 놀자님께서 팬가이 또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나중에. 자, 우리 콜가이 형께서 또 100개. 이거 볼에 한번 붙여볼게요, 볼에. 뭐래? 이거 볼에 붙일 수 있는 사람 많이 없거든요. 잠시만요. 자, 우리 유로야 놀자님 100개 감사합니다. 이거 볼에 붙인다고요? 자, 자, 자. 저 클라스를 볼에다. 이거, 이거. 아, 아. 자 우리 유로야 노을자님께서 또 100개 쿨강형께서 또 어? 오호 또 100개 자 아니 너희들 계속 아니 형님들 형님들 싸움 붙이지 마라 이 미친 새끼들아 어? 어 싸움 붙이지 마 이 새끼들 미친 새끼들 누구 승 이런 거 치지 마 새끼들이 마 자 형님 감사합니다 유로야 형님 감사합니다 쿨강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토끼 맞습니다. 옛날에 제가 오토바이 타다가 자빠졌는데 자빠져서 진짜 머리 이만하게, 혹이 이만하게 났어요. 근데 병원가니까 뭐라는지 아니까 엑스레이 찍었는데 내 거랑 일반 사람의 딱 대전이니까 뭐라는지 아니까 와, 이 사람 머리 터질 일이 절대 없겠는데. 보통 일반인보다 0.5m 굵습니다, 이라든. 아, 뼈가. 예. 그러기도, 전 신경 정말 심각해서, 와, 이 물이 참 어떻노? 어쩌노? 이라고 막 있는데, 선생님 그래 얘기를 하시더라. 거기 있는 선생님들, 친구들 다 빵 터져가지고. 어, 일반 사람들, 예. 일산보다. 일반 사람들 0.5m 굵어가지고, 저는 웬만하면 대가리 안 깨진답니다. 양방말 뚜둑 때리도 잘 안 깨진답니다. 그렇다면 진짜 양방말 뚜둑 때리면 깨지겠죠? 깨지겠죠. 큰일 납니다. 일반 사람보다 조금 더 크다 이 말이지. 진짜 푸우랑 개 닮았다? 엄마 푸우 내가 개란 말이냐? 어? 상님 밥 세 공기째 먹었는데 좀 재주세요 여기 좀 먹은 밥 예 그 공기밥 두 개만 줄게 전 다른 게 아니 한 열 개 채워라 그냥 먹은 게만 한 보여주라 오늘 형 방송만 나왔는데 레저드 방송 한번 보여주는 부분 아이가 열 개까지 힘들 거야 열 개까지 힘들 게 아니야 지금 아까 뭐 먹고 나와가지고 자, 쪼링님 어서오세요. 술 맛있습니다. 공기밥은 어. 저 안 드세요. 어, 형 소식할게. 예? 형 소식할게. 아, 소식 아닙니까? 어, 저 동생이 지금 밥을 세 공기 먹었어요. 공기밥 세 개인데, 밥을 그냥 뭐, 아이스크림 먹듯이 먹습니다. 아니, 무슨 도플갱어예요? 똥은 얼마나 썼어요? 한 1톤 삽니다, 1톤. 자, 감사합니다. 저기요. 두 개만, 한 개만 더 꺼내갖고, 좀 식혀주세요, 앞에서. 닭고기 열어놓으세요. 아, 뜨거운 거 밥 먹는 거. 이거 썩고. 뜨거운 거. 자, 고기는 다 되겠네. 공기만 여섯 공기. 많이 좀 시청 좀 해주세요. 우리 형. 예, 오랜만에 좀 많이 해주십시오. 봐봐. 옆에 형님, 많이 시청 좀 해주세요. 한 번씩 이래 나와가지고 깜짝깜짝 놀래켜드릴게요.
뭐 이래 대먹을 때 왜 몇 덩이랑 한 접시 먹게 안 사면 어 사줘서 먹으면 입에 있는 간질나가 감이 없어가지고 한 다섯 여섯 개 회? 회가 아니 회도 그래 먹는단 말이야? 회가 이래 있지 않습니까? 어. 이게 회라고 짓게 회라고 그럼 이렇게 뜹니다 저는 뭐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어어 저는 옆에는 사이드 스프를 탁 아 회를 옆으로 떠가지고 먹는단 말이야? 사이드로 싹 들어가가 먹는 거 보면 기똥찹니다 진짜 아 먹을 줄 아네 기똥찹니다 이제 아들 다 놀랬거든 그래 먹고 남자 밥을 잘 먹어야지 당뇨 어째? 당뇨? 당뇨는 네, 혈압이 높아 아 혈압이 높다고 그거 조심해야지 먹방계 새끼야 아닙니다 먹방계 새끼야 먹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자 우리 아이고 우리 아띠형님께서 팬카 되게 감사합니다 자 리액션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자 밥한국이 그냥 뭐 형이 한마디 없애버리겠습니다 자 자, 쿨가인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이번 건 밥이 좀 많습니다. 이번 건. 네, 보여주세요. 자, 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잘못 주셨습니다. 이 밥이 한순간에 그냥 상승됩니다. 자, 자, 보십시오. 자, 리액션입니다. 우리 형님들 들어갑니다. 리액션, 이거 먹다가 리액션 다 해주세요. 두 번 끊어주십시오, 두 번. 두 번 끊어서. 두 번 끊어서. 지금 밥집 세 공기째 먹었는데, 예, 밥 세 공기 먹었습니다. 아, 귀여워 죽겠다. 자, 춘우나 어서오세요. 여보님, 예, 춘우나 어서오십시오. 어, 춘우나 팬입니다. 어머, 근데 이거 엄청 뜨거워. 물 좀 주십시오. 삼촌 물 좀 주십시오. 물 좀 주세요. 물이야. 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밥을 다 공기를 다 얹습니다. 자 반반. 마법이 한다 해. 아, 이 맛이 저기. 한번 끊어줍니다, 한번. 그래서. 밥은 씹는 거 아니에요. 입만 살짝, 혀랑 살짝 걸쳤다가 바로 들어가야 돼요, 이 인간은. 왜냐, 소화가 늦게 되거든. 밥을 꼭 씹어먹는 거면, 일반 사람들은 꼭 씹어먹는 거면, 이게 소화가 엄청 빨리 되거든요. 살도 안 좋고. 근데, 제 같은 스타일은, 이몸 유지하기도 엄청 힘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귀찮으니까는 이렇게 먹어야지 소화가 늦게 되니까 오래 장시간 움직일 수 있으니까 장시간 움직일 수 있으니까 자 우리 지기사랑 누나 500개 감사합니다 자 리액션 갑니다 예? 진이 사랑구나 감사합니다. 아 뜨거워라 밥 되게 뜨겁네. 와 입장 다 뒤집어졌네 진짜. 와. 야 옛날에 육남매 두이한 닮았네. 아 호가 보지비요. 응? 예공기 제냐고요 둘, 리. 이게 뭔지 아십니까? 먹으십시오. 물어볼게요, 일단, 문어. 하나, 둘, 셋, 네 개. 지금 다섯 공기 째고요. 한 공기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콩나물을 이렇게 닦아가지고 먹으면 엄청 맛있네요. 해물탕이. 해물탕 맛있네. 송정바닷가 앞에 해물탕집인데. 먹고 커피 마시러 또 가겠습니다. 뭐 알미 되겠네. 아니 나 이거는 이게 게스트 먹는 거야. 어 포기 꺼졌네. 어 나. 감사합니다. 응. 제 방송에
여포 장비. 여포 장비입니다. 사장님. 사장님. 삼촌. 예. 네. 코카콜라 드는 거지. 예. 하나, 둘, 셋, 넷. 근데 왜 두 병씩 시키는지 아십니까? 한 병 오면 한 병이 외롭거든요. 그래서 두 병씩 시키는. 지금부터 내 등분해서 먹겠습니다, 그냥. 방송도 의미해야 돼. 아니야, 두 번씩 갈라서 먹어. 두 번, 네 번 하지 마. 형님들이 지금 원하고 있잖아, 지금. 방송 분위기를 봐라. 자판 안 치시는 분들도 졸기, 어? 먹방의 레전드, 어? 신생아 이러잖아, 지금. 나. 이거하고 한국이 더 남았잖아, 그지? 네, 응? 그럼요. 아, 그럼 또 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그럼 뭐. 40만 점? 열 꽃기가 하자. 아, 열 공기요? 아, 열 공기. 아까 뜨거운 거 갖고 와 죽을 뻔했어요. 진짜 그림만 안 하고. 좀 시카가 한번 아, 이렇게 들어서 다들 일단 보이게끔 이렇게. 어? 시카가 먹을게. 보이게끔 이렇게. 좀 시카가 먹을게, 솔직히. 아, 배는 아직 안 부릅니다. 배부름이 못 먹습니다, 이거. 어찌 삼킵니까? 억지로 먹는 거 아닙니다. 한편 흔들다 얼마나 까먹어. 방공기 이렇게 들어주세요. 보이게 좀. 자 밥 이제 네 공기 먹었는데 다섯 공기 좀 있습니다. 진짜 신기하다. 밥이 절대 작은 형님들 절대 결코 작은 밥이 아닙니다. 예? 저희 떨어지면 떨어지는. 어? 결코 힘들 작은 밥이 아니에요. 이걸 동그랗게 지금 뭉쳐서 그렇지 절대 작은 밥이 아닙니다. 아들이 약간 좀 국물 좀 떨고 좀 하면 배워가려고. 지가 이제 이 반 흔들고 반을 만들어서 먹기 편하게끔 이렇게 뭉쳐가지고 동그랗게 공을 만들었습니다. 밥도둑이네. 그래 밥도둑 인정. 추천자 좀 노려줘 얘들아. 뭘 좀 형님들 추천자 좀 눌러주십시오. 방송 보시는 추천자 추천 한 방씩만 찍어주세요. 우리 방에 많네. 700명 가까이 보고 있습니다. 추천자 좀 눌러주십시오. 700명이 뭐 어마어마한 많이 보는 거지. 많이 보는 거. 자 추천자 좀 눌러주십시오. 근데 왜 이렇게 귀엽게 보이냐? 어? 아니 왜 이렇게 밥 먹는 게 이렇게 귀엽게 보여? 자 지금 이거 먹는다고 맛은 은밀은 아니에요. 그냥 혈을 거쳤다 바로 위로 바로 내려가는 거예요 원래. 하나 둘 셋 다섯 공기. 형님 삼촌. 네. 밥 한 개 넣으세요. 아까 잠깐만요. 꺼내놓은 거.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깝다죠? 해끈이 있어. 이것도 다섯 번 먹었어. 적은 밥이 아니다. 해집에 나오는 밥이 아니다. 고깃집에 주는 밥이 아니야. 이게 맞네. 와, 밥 많은 거지 이거. 원래 원킬 원샷 됐네. 원킬 원샷. 한 방에? 예, 한 방. 원래 그 해집 가면 좀. 그 밥은 원킬 원샷. 원킬 원샷 바로 됩니다. 와. 맞다. 저희 말을 못해서 방송 못합니다. 아 근데 어느 정도 형하고 지금 캠이 맞추니까 어느 정도 방송이 진행이 되잖아, 그지? 예. 밥을 달라니까. 아밥 끝내달라. 끝내달라. 예. 끝내놨죠? 예, 아직. 밥한세 공기 더 주이소. 아니. 한 공기 더 주이소. 죽어요, 거짓말 안 하고. 아,
아, 밥을 좀 먹고 와가지고 이것만 먹게요. 아까 밥을 먹고 왔습니다. 하이팅 할 수 있다. 하이팅 할 수 있다. 아니 너희들 왜 계속 임마 그 어? 오늘 동생을 막 잡으려고 그래. 얘들아. 메카이머님. 어? 응급실 실리가 있어도 있어, 응급실. 얘들아, 왜? 아니, 나도 사실은 동생이 뭐 내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열고기 먹어주면 나도 사실상 뭐 모양새도 나고 사실상 가고 사는 부분인데 동생이 지금 여섯 고기밖에 못 먹는다잖아, 막. 노래 안 들어요. 뜨뜨뜨뜨뜨. 이 노래 안 들어줍니까? 원래 이런 노래가 나오던데. 아, 이 새끼들 진짜. 아, 왜 부담을 주냐. 밥 진짜 많습니다. 밥 진짜 많습니다. 부담을 주고 그래. 자, 추천지사 좀 눌러보자, 추천지사. 추천지사 눌러주세요, 추천지사. 아니, 그래, 10개까지도 먹을 수가 있는데, 임마. 사실은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는데. 부담이 되잖아, 임마. 동생이 임마, 올 처음인데, 만나갖고, 임마. 어? 밥을 먹이면 되겠냐, 임마, 열공기씨, 임마. 지금, 아, 족밥이네. 족밥인데. 아까가 날 수도 없고, 그건 대본인데. 아. 고구부러가 족밥이 조금 시켜서 먹어도 돼. 아니, 지금 노래 안 들어주, 이런 노래 안 들어줍니까?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그럼 장미 더 살 것 같은데. 아, 뜨거워. 밥이 약간 죽밥이네, 이거. 죽밥이네, 죽밥. 원래 고도밥이 소화도 안 되고, 잘 얹힙니다. 저 고도밥만 좋아하고요. 아, 노래 빨리 걸렸네. 뜨겁네, 뜨겁다. 와, 뜨겁네. 오늘 6개만 먹을게요. 좀 봐주세요. 아니 근데 5개면 5개지 6개는 뭡니까? 예? 네? 아니 형님들 이상하지 형님들. 왜 6개? 왜 6개요 형님들? 이상하죠 그죠? 이물질 죄송한데 이물질은 아니에요. 콜라도 먹어야죠. 깔끔하게 7개 가시죠. 자, 7개 가자. 그럼 추천 좀 다 물어봐라 너희들이. 추천 전자 이제 845개 나왔는데 지금 방에 600명 계셔. 우리 형님들이 아이고 109개 훌훌 감사합니다. 예, 매우 감사합니다. 반장님 누나 감사합니다. 엄마 방 뜨거운다. 아, 예. 자, 추천 전자 좀 눌러주십시오. 뭐 먹지? 아, 또 뜨거워라. 밥을 먹어. 진짜 맛있다. 밥은 나 밥 먹을 맛 좀 나죠. 오늘 잘 먹습니다. 진짜 사만이네. 국밥이라 먹는 맛이 없네. 해물도 봐. 해물 국물 있는 국물 없는 거. 해물인가 이거? 동네 거지 뭐지? 동네 거지는 무슨 거지야? 이게 욕을 아직 유발하는 아들 그러니까 있지 열받는다니까 욕을 유발하는 19세 걸고 하면 욕하면 튈까요 오늘? 여보님 많이 안 드시나? 제가 한 공기 먹었어. 뭐 일곱이랑 채워 볼까요? 둘이서? 예? 네? 아니 둘이서 일곱개 채워 볼까요? 밥이 약간 죽밥이다 이거는. 3초.
드시는 거지요? 밥 하나 주세요. 어. 지금 해물탕이나 해물찜은 안 됩니다. 잠시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해물탕이나. 예, 삼촌. 밤 내공기 읽어서 보자. 밤 내공기 빨리. 그럼 열한 공기입니다. 뭐야? 열한 공기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공기 더. 내공기 아니라. 누가 배경음악 좀 띄워줘. 뜨뜨뜨. 한 개, 저도 한 개 왔습니다. 형이 도와줄게. 아니, 안 그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아, 열한 공기네. 뜨뜨뜨뜨. 뜨뜨뜨. 우리 형님도 또 복음 올라온다. 밥 그만 먹고 이거 원샷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 원샷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 원샷 가능합니까? 아, 코콜라 원샷이 된다고요? 밥 그만 먹고 이거 원샷하면 안 되겠습니까? 야, 봐봐. 야, 밥이 금방 했어요? 예? 밥 금방 했습니까? 아, 이거 왜 이래 뜨거워? 아니, 우리 푹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이거 한 입에 다 먹어야 된다. 너무 뜨거워서 지금 못 먹겠네. 가세요. 가세요. 예예. 가세요. 아니 밥 그만 먹고 이거 원샷 한다니까. 원샷. 콜라. 콜라 원샷. 밥 그만 줘 이거 원샷. 이 숨도 안 쉬고 먹습니다 이거. 이거 뭐시라고요? 자, 추천자 수 올라오는 거 보고 콜라 원샷 한 갑시다. 자, 추천자 눌러라. 원샷포 50다. 코카콜라 원샷. 어? 와, 밥 뜨겁다. 밥 쌀이 아닙니다. 억지로 먹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먹어서 벌써 도망갔습니다. 사람마다 밥 쪄는 내 걸릴 수도 있어요. 지금 건더기가 하나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밥만 들어갔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 자, 추천 절차. 추천 한 번씩 등가주세요. 자, 추천 절차 지금 800, 880개인데 900개 올라오면은 우리 형님들 예 넘어갈게요. 콜라 원샷. 나쁜 하시오. 콜라 또 진짜. 예, 형도 원샷 할게. 이렇게 먹으면 힘든 일인 거야. 봐봐. 부어갖고 먹어야 돼. 잘에다가? 예. 아니, 아니요, 지금. 아니, 큰 통에다가? 예, 비어있지 않습니까? 장비요, 장비요. 지역 비업이 영이 뭡니까? 장비업? 장비업. 자, 콜라 먹자, 콜라. 콜라. 이것도 남아줍니다. 와. 야, 야, 콜라. 장비야, 콜라 좀. 아니, 콜라 원샷을 어떻게 한단 말인데? 콜라 원샷을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요? 아,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먹으면 사실 힘들어요. 두지가 조금 애매해가지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래 먹으면 이래 먹으면 작으니까 큰일 날 때 그런 거 나발 본다고. 바로 에너지 없으니까 이거. 두통 같이 놓고 드시지. 아, 가능하실 것 같은데. 오, 두통 다 가나요 우리 형님들. 잠시만요, 두통 도전. 철구 방송 한번 보여줘요. 철구 방송. 이거 먹다가 다 뱉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망각입니다. 와, 사망각입니다. 사망각. 사망각 아니고 이게 뭐 500 500 500 몇 개예요?
와, 500 넘네. 자, 오자 갑니다. 콜라입니다, 콜라. 오. 와, 대박이다, 진짜. 슬기요. 와, 슬기요. 멀티 시점. 진짜 우리 친 사람으로 500개 감사합니다. 멀티 시점 주세요. 잘 먹었어요. 이쪽은 남았습니다. 이쪽은 마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친인 사람들 500개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건 나도 먹어줄 것 같은데. 어? 저기요. 콜라, 콜라 두 병 주세요. 나도 먹어줄 것 같은데, 콜라 두 병은. 도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전. 자, 추천 절차 좀 눌러봐라, 추천 절차. 넌 안 돼. 자, 추천 절차 좀 눌러봐라. 안 먹어보자, 그래. 여보님도 드시죠. 예, 진이 사랑구나.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 저도 콜라 많이 먹는 와, 편인데. 아, 실수할 뻔 했습니다. 콜라 뻔 했죠. 예, 예. 와, 실수할 뻔 했네. 자, 추천 절차 좀 눌러봐라, 추천 절차. 오늘, 와, 완전히 뭐, 푸드파이터를 만난 것 같아. 남기님 피하세요. 아, 근데 콜라가. 어, 똑같은 것만 사는 거 아니야? 올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콜라 6병째입니다. 6병째. 이건 아까도 우리가 먹다 남은 거다. 6병째입니다. 6병째. 콜라 6병째. 이걸 어떻게 먹었대? 어? 아니 이걸 어떻게 먹었 이걸 어떻게 먹었대? 잠시만요. 추천 절차 좀 눌러주세요. 추천 절차 좀 눌러주세요. 제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추천 절차 눌러봐라. 이거 어떻게 먹었대? 김표가 아닙니까? 어? 김표 계신 게 아, 김표가 아니라. 자, 갑니다. 자, 이거는 콜라 두 병이. 이게 1.5리터짜리죠? 얼마리인게? 1.5리터 장나? 정확히 한 700, 800 정도 이렇게. 아, 우리 끼오 머슴님께서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잠시만! 죄송합니다 지금 두 번 나가네. 와, 자, 아, 힘들다. 기실이고요. 추천자 좀 누르자. 야, 잘 먹네. 어, 한치 잘 먹네. 실이고요. 오지고요. 어, 인터뷰 한다 그만. 아, 인터뷰 할 겁니다. 밥 먹고 나서. 어, 또, 이래, 뭐, 푸드파이터 비슷하게 그래야 됐어. 아, 우와! 아우, 힘들다. 안 되네. 나는 안 되네. 늙어서 그런지 안 된다.
이 젊은 친구는 이제 어, 동생은 이제 그냥 뭐 원래 또 밥을 또 이제 잘 많이 먹는 많이 먹는 편인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500cc 먹기 양산에서 했었는데 그 두 번이나 1등 했습니다. 맥주. 예. 500 빨리 먹기 500 한 2초 걸립니다. 2초. 아 맥주 쫙, 이거? 이거? 쫙, 예. 오. 쫙 쫙. 그래 잘 먹지 마. 이 콜라 이거 힘들단 말이야.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많은데 인마. 일어나자 부지지. 나가자 예. 나가자 예. 커피숍 가가지고 예. 인터뷰 아 형을 이제 인터뷰 한다네. 아, 아. 아, 오줌 더 넣어야 되고 아, 담배 피워야 되고 아유 사고다. 와 배 너무 많이 나빴습니다. 아 이제 사고다 이제. 배 너무 많이 나빴어. 이건 어떻게 하는 게? 제가 할 게 뭐야? 네, 잘 먹습니다. 네, 빵이랑 양식, 중식, 일식, 한식. 네, 아, 한식 아니야, 양식. 오. 얼마에? 42,000원. 밥 한 그릇 못해 42,000원 나왔다고요. 사이다 콜라 네 개 공기바 콜라 6개입니다. 아 6개. 야 이씨 미친 새끼야. 인데 사시는지 아 이제 2,000원 2,000원 또 뒤집어 수 있는 부분인데 아 43,000원 아 이 새끼. 예 잘 먹습니다. 됐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 예. 야, 임마, 2,000원 뒤집어놓은 부분인데, 니가 말하는 바람에, 새끼야. 물, 어 담배 하나 피우고 가자. 아우. 아니 빌지는 또 왜 들고 나왔냐? 아 참. 아 오줌 마려. 아 오줌 마려. 오줌 좀 넣고 오줌 좀 넣을게요. 아니다 뭘 잘 먹는다. 맛있는 사줘야 되는데. 어. 어둠 좀 느껴요. 힘도 급하다.